지금 너무나도 다행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당국은 설 연휴까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연장을 합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이제 2단계인 경우인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5명이잖아요. 네. 설 연휴에 모인다 하더라도 직계 가족이다에도 거주지가 다르면 이 5인 이상 금지는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 설 명절까지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명절까지는 지난번 추석처럼 이렇게 마찬가지로 좀 비대면 설날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요새 SNS에 어떤 말이 올라오냐면 릴레이 성묘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많은 집들 같은 경우 옛날에 한꺼번에 가서 우리가 성묘를 했다면 그게 아니라 아예 가족별로 따로따로 하는데 시간차를 두어서 이집 첫째네가 갔다 오면 그다음에 둘째네 갔다 오면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릴레이 방식으로 성묘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렇게 나오기도 하네요. 지난 추석에는 부모님들이 오지 마라 뭐 이래가지고 영상 보내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자식들이 부모님께 영상을 보냈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할머니 잘 지내시죠? 코로나 끝나면 찾아뵙겠습니다. 설도 다가오는데 상황을 보니 못갈것 같아 엄마. 자주 가지는 못하더라도 자주 연락할게요 엄마. 건강하세요. 안녕. 작년 한해 동안 저희 옆에서 건강히 지켜주셔서 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처럼은요, 오래오래 계속 우리 옆에 계속 같이 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어머니. 받으시고요. 곧 찾아뵐게요.